왜 안 돼? 여기는 막 시뻘시뻘이 남발하고 그냥 욕도 아니야. 그건 시뻘놈은 욕도 아니네. 동네가 아니 북도가 그래요. 남도는 내가 이해해. 남도 목포만 가도 이 동네는 세발낙지라 그러잖아. 목포 가면 시불낙지라 그래. 여기 북도인데도 막 이런 막처럼 아유 이렇게 막 말이 거치니 막 무서워 죽어서. 형님은 안 그러시죠? 눈빛을 보니까 순진하신 게 시불알도 모르실 것 같아요. 아무튼 어디서 오셨는지 추워도 꼭 까고 갈 계셔요. 엿 하나 팔아줄 생각은 없어요, 혹시? 엿 하나 팔아줄 생각은 없어요? 다 알아듣고 엿먹 아, 여기서 일로 왔구나, 아시나? 아무튼 간에. 엿먹을 사람. 돈 있어? 돈도 없으면서 무슨 엿을 먹어? 너 얼굴이 이뻐야 남자친구도 사귀는 거지. 똑같은 거야. 노래는 하나 더 줘. 슬슬 모이기 시작하니까 노래 하나 더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드릴게요. 우리는 거렁뱅이 각설이네. 제일 밑바닥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요. 그래도 우리 먹고 살라고 왔지. 우리가 물어보면 온 건 아니잖아요. 우리 조금 기분 좀 우리도 좀 맞춰주고 그래야 공연한 맛이 나는 거고 더 즐거운 말이 나오고 더 재미난 말이 나오는 거지. 앞에서 자꾸 툭툭 잘라가니까 진짜 속 같아서는 옷 갈아입고 마차 한번 까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. 진짜 이거 거지라고 그냥 거지 하는 게 아니야. 분파 오진 분파 다 겪고 아이고 그리고 하는 거지. 이거 시기 보는 건 아니는데 참 어쩔 수 없지. 이제 마이크 들고 여러분 앞에 서니까 그게 죄고 엿 하는 게 죄지 뭐. 그리고 노래 하나 더 주고 엿 한 바퀴 돌아봐. 혹시 모르니까 신나는 노래 보이냐? 저기 진성의 가지마 한번 해보자. 진성의 가지마 한 동안 엿 하나씩 먹을 사람만 먹고 안 먹을 사람은 안 먹어도 괜찮냐?
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엿 하나 더 판다고 5천원 더 가져간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고 이미 마음을 변했네.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그제 비와서 여간비라도 좀 하게 하나씩만 좀 팔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드신 분들 말고 안 드신 분은 하나씩 좀 엿 좀 더 부착 좀 드릴게. 자, 지난 진성에 가지마 한 거 갑시다. 차려 겸네. 눈물만 눈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날들이 꿈에 한 점 없다면 그건 그렇지만 그저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위해 나 살 때리지 마. 하필 가면서 빠졌다. 제가 공연이 막